그부르지 말입니다. 대체 왜 그게 죽은 케빈이 차 안에 있었을까요? 다른 건 대충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연결이 안 돼서 말입니다. 여전히 절 의심하는 건가요? 솔직히 그 의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브로치였습니다. 대체 그게 왜 거기 떨어져 있었을까? 고혜란 씨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? 글쎄요. 그 브로치를 집어넣은 도중 어딘가에 떨어뜨린 기억은 있습니까? 아니요. 제 기억으론 없습니다. 그렇다면 집에까지 무사히 착용하고 귀가를 했다는 건데 고혜란 씨 말고 정말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까? 참고인 조사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날 밤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.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렇군요. 강기준 형사님, 당신들은 이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. 긴급 체포 때, 그리고 날 법정에 세웠을 때. 두 번 다 당신들은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. 고혜란 씨가 가장 유력한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게 이번 수사에 가장 큰 패착이었죠. 그래서 진범을 놓쳤고요. 무슨 뜻입니까? 진범이라뇨? 고혜란 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매이드해놓고 안전하게 뒤로 숨어버린 사람. 고혜란 씨 브로치를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는 진짜 범인 말입니다. JTBC